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상상을 하십시오.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아무것도 아닌 백지에 그림을 그릴 때는 상상을 하십시오. 네. 네. 그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네.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를 백지에다가 상상을 한 상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림이 이쁘게 그려지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그런데 그냥 뭐 그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딱 펜을 대는 순간 그림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. 그게 뭐랄까 미리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군요. 그 특히나 음악이라든가 미술 또는 영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화 쪽에 있는 것들에는 이제 뭐랄까 창작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때는 이제 미리 뭔가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후에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솔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. 네네. 그냥 무작정 그냥 스케일 맞춰갖고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. 네,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하는 큰 그렇죠.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작전 딱 짜고 네,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. 뭐 백지에다 그림을 그려야 할 땐 상상을 네, 그렇죠. 네, 그 백지 수표를 뭐 받을 일이 있다면은 네. 여기다가 여기 얼마 액수를 쓰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네, 적절한 액수를 잘 세팅을 해보시고 네, 하여튼 뭐 그렇게 상상을 통해서 네. 적절한 길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림 좀 그리시나 봐요?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림을 좋아했었죠. 아 그러시군요. 네,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화가가 될 줄 알았었어요. 아 그러셨군요. 네. 진짜로? 네 진짜로. 어. 그래서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본격적으로 그림도 좋아하셨었구나. 네 많이 좋아했었고 그림도 많이 그렸었었는데 포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. 뭡니까? 제가 색약이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색약이세요? 빨간색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보여요. 하나만 있으면 보이거든요. 네. 근데 섞여 있으면 안 보여요. 녹색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녹색으로 보이고 그렇구나. 까만색이랑 같이 있으면 약간 까만색처럼 보이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럼 평상시에 불편한 거가 뭐 별로 없어요. 네, 별로 없고 그 뭐랄까 같이 섞여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따로 있으면 보이기 때문에 네. 그렇군요. 파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빨간색, 까만색을 세 줄로 이렇게 끄면 구분이 안 가요. 저는. 네. 아 그렇군요. 같이 있으면 구분이 안 돼요. 우와,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. 네. 색약이셨군요. 네, 네 색약입니다. 그래서 네, 포기를 했었죠. 사과를 그러셨군요. 저도 네. 이제 학창 시절에 전 중학교 때까지 꿈이 만화가여서 미친 듯이 만화를 사다 보고 네. 그 만화책 보면서 따라 그리고 필사를 네. 뜨고 제가 이제 직접 만화를 막 그리기도 하고 그때는 네. 그 스크린톤이라고 이제 만화 네. 저기 네네. 색감을 주는 그 스티커 같은 알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했었어요. 네. 스크린톤에다가 그 펜도 이제 잉크에다 찍어 쓰는 그 G펜, 네. G펜 촉 뭐 이런 거 사서 로트링 펜 이런 거 사서 맞아요. 쓰고 그리고 마카 있어요. 칼라 연습하는 마카. 마카가 이만한 거 한 통에 그 12색 막 이런 거에 막 10만 원씩 하고 막 했었었거든요. 네. 그거 사서 막 용돈 아껴 갖고 그림 그리다가 저는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꿈을 사람, 바꿨어요. 사람 망쳤구나. 네.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. 네. 그렇습니다. 네, 백지 수표 아 백지 수표는 백지를 얘기를 하다가 네, 그렇죠. 이렇게 왔네요. 네,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내 인생의 백지에다가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냥 만화, 기타 막 갖다 막 갖다 던지다 보니까 그렇죠. 이렇게 됐어요. 그렇죠. 네. 여러분 인생이라는 백지에도 그림을 좀 이게 좀 잘 상상을 하고 그리셔야 이게 네. 뭐 후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. 네, 네, 네 그럼요. 좀 약간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즐거우면 됐지 뭐. 아니 즐거워. 전 즐거웠어요. 네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뭐 그래피티라고 우기는 거지 뭐 막 그려놓고 그렇습니다. 오늘 오렌지우드 마지막 시간이에요. 네. 오렌지우드의 BG190 329,000원 중가대로 올라오면서 퀄리티가 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본 바로는 많이 올라갔는데요. 네. 드레드넛의 스프루스탑은 어떨지 또 기대가 됩니다. 네. 스프루스탑의 드레드넛 솔리드 마호가니 백 마호가니 사이드에서 탑백 솔 모델이고요. 4개 마호가니 지판에 로즈우드 머신에 대해 골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본넛에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. 신체 검사 해볼게요. 두툼하죠. 107 78이요. 많이 두껍네요. 107 78. 와 미치겠네. 아 퍼펙트 하고 싶다.
아, 죽여버리고 싶다. 진심이 막 느껴지는데? 너 때 몇? 0305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. 아! 예! 4-2 역전승. 네, 1.98이었습니다. 예. 아! 연패하고 계시네요, 지금. 이제 집에 가죠. 그만합시다. 1.98이 나왔어. 리뷰는 무슨. 아이, 좋다. 네. 사운드 들어봐도 돼요? 들려주세요. 이 사람 봐. 아,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어때요? 퀄리티가 올라간 건 확실합니다. 네. 근데 뭐랄까 무난해요. 역시 기타다. 네, 그 느낌. 첫 시간 했던 거에서 그냥 좀 더 자글자글한 어떤 사운드의 배음이 조금 많아지고 뭐 어떤 딱히 뭐 확 좋다라는 포인트나 뭐 별로다라는 포인트를 찾기가 힘든 네. 아주 만만하고 무난한 사운드네요. 네, Beyond the Stars. 네, 이것도 역시 시더탑 뭐 그랜드 콘서트 바디 기타들과 마찬가지로 해상도는 올라갔습니다. 아르페지오 쳐보니까 알겠네요. 그죠? 네. 미들의 미운 소리도 좀 빠졌고요. 그리고 무난합니다. 네. 무난한 기타. 네. 네. 바로 연주를 들어보시죠. 그럴까요? 어떤 곡이죠 이번에는? 이번에는 그 옛날에 한창 유행했고 누구나 그 기타를 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쳐보고 싶은 곡. 네. Shape of My Heart. 네, Shape of My Heart. 듣고 오겠습니다. 뿅. 곡이고 네. 레옹의 네. 영화에 아주 참 그 느와르적인 감성을 탁 묻혀주는 최고의 OST였죠. 이 이런 OST가 그 뭐랄까 우리나라에도 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. 뭐랄까 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그 영화에서는 OST가 이렇게 확 뜨는 경우가 특히 영화에서 네. 뭐 드라마는 많잖아요. 네네, 그 드라마 송 OST들은 네, 워낙 잘 많은데 영화에서 도깨비 뭐 딴딴한 뭐 다 알잖아요. 그쵸. 근데 영화에서는 영화에만은 유독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, 좀 덜하죠 확실히 드라마에 네. 비해서. 그리고 그 외국 영화가 훨씬 더 좀 그걸 그쵸. 색감 있게 입히는 느낌이에요. 영화에 송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우리는. 그렇죠. 네, 연주곡 위주기는 한데 그 또 연주곡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보다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뭐 그래서 좀 유명한 걸로 뭐 우리나라 OST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올드보이. 뭐 이런 느낌의 임팩트가 있는 그런 OST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, 생각을 맞습니다. 해봅니다. 그리고 전 그 장화홍련 그것도 되게 맞아요. 네. 그런 느낌 OST도 되게 좋았고요. 뭔가 정확하게 멜로디는 기억나지 않지만 은교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은교. 네. 은교 그냥 영어가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?
전체적으로 네. 네. 우리 또 지은탕 양의 과거를 봤습니다. 네. 지은탕 은교 좋았죠. 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바로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우리 성화군이 등장을 했죠. 그렇죠. 성화군이 첫 등장한 349화에 레이크우드 D32CP 모델에 밑에 이제 성화군 반가워하는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는데요. 네. 우와 정성하다 우와 설마 했는데 정말 나왔는데 대박 막. 아, 역시 명불허전 정성하님 엄청 잘 치시네요 막 난리 났습니다. 네, 크로마뇽 스케일님 벌써 다 컸네요.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네. 네, 처음 유튜브에서 봤을 때 도대체 내 손은 뭐가 다른가 모니터에 이리저리 대보던 게 생각나네. 내가 얘랑 좀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대보셨겠죠. 네. 네, 나무에 둘러싸인 호수를 보는 것 같은 사운드가 나네요. 네, 한 줄평 어탐에는 기웃거리지 않으려 했으나 점점 정성화가 나왔다라는 소식에 기탐에서 여기까지 버선발로 달려오신 네, 크로마뇽 스케일님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바라비바님도 너무 좋아하시네요. 와 진짜 나오는군요. 기타고 뭐고 정성화님밖에 안 보이네요. 연주는 뭐 역시 명불허전입니다. 와, 한 줄평 기타 좀 치워봐요. 성화님이 안 보이잖아. 비바라비바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. 아 좋네요. 네, 아 정성화 씨의 어떤 그 팬심이 정말 그렇죠. 돋보이는 한 줄평들이었습니다. 네,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. 세상의 중심에서 중간을 가는 중간이라고 드리겠습니다. 아침 저녁 무난 인사 이렇게 네, 아주 무난해서 아, 무난합니다. 아침 저녁으로 무난 네. 인사를 네. 네, 몇 대 몇? 고수하겠습니다. 네, 저도 네, 이 정도 느낌입니다. 아주 무난했어요. 77 나왔습니다. 77. 네, 77. 정말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. 세상의 중심에서 중간 가는 중간 아침 저녁 무난 인사 무난한 네. 네. 그 드레드넛 기타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오렌지 우드 시리즈 같이 쭉 살펴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로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.